노년기에 먹기 좋은 간식이라면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바나나가 있습니다. 장 건강에 뛰어난 효능이 있어 노인성 변비 완화에 좋습니다. 또한 한 끼를 대신할 수 있는 아침 식사로 먹기에 좋은 과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부에 좋은 다양한 영양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층들이 많이 하는 자전거를 타고 걷기를 하는 등 운동할 때 먹으면 에너지 생성이 잘 되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나나에 대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과육보다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바나나 껍질에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노화되면서 생기는 주름을 없애는데 좋은 음식인 바나나 껍질 효능과 같이 먹고 바르면 피부 미백 효과와 잡티, 잔주름살 없애는데 더 좋은 식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초 TV 채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바나나 4개를 껍질을 벗겨서 칼로 안쪽을 긁어서 모아둡니다. 노년 피부 건강에 좋은 퀴즈 한 문제 풀고 하겠습니다. 뇌가 맑은 사람은 피부의 주름살이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많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나의 기억을 동원하여 잘 풀어보시고, 피부를 젊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마시지도 않았는데 취하는 술은 무엇일까요? 카운터 나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카운터 끝났습니다. 정답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지요? 정답은 최면술입니다. 모두 맞추셨나요? 과일과 채소의 껍질 효능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놀랍습니다. 특히 바나나 껍질의 효능은 더욱 뛰어난데요. 껍질을 직접 먹어보면 먹을만 합니다. 바나나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아이들이나 노인층에서 좋아하는 과일이며 수백 가지 요리법이나 사용 방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바나나를 먹기 위해 벗겨지는 껍질은 과육 이상으로 영양소가 많아 효능이 뛰어난데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인데요. 바나나 껍질에는 철분, 칼륨, 비타민 A, B, C, E, K, 마그네슘, 망간, 식이섬유,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등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나나의 항산화 성분은 자유 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방어합니다. 또한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프롤린 및 리진의 생성에 관여하여 피부, 연골, 혈관, 장기 등의 결합 조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 껍질에는 철이 풍부하여 철분의 흡수를 촉진하고 철 결핍성 빈혈을 예방하고 철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육은 냉동에 두고 먹으면 바나나 아이스크림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피부에 멍이 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효능이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 부분을 긁어서 멍이 든 부위에 바르면 피부 멍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 건선이 생겨 피부 건조하고 피부 가려움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럴 때 바나나 껍질 안쪽 면을 긁어서 피부에 바르면 피부가 촉촉해져 피부건조증과 가려움증을 없애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바나나 껍질은 여드름 치료, 얼굴과 피부에 생긴 뽀드락지와 염증이 있는 피부에 바르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바나나 속 껍질은 잔주름과 주름에도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매일 밤 자기 전에 바나나 껍질의 안쪽을 긁어 얼굴이나 손에 생긴 주름 부위에 바르면 피부의 윤기와 피부색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입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하고 꽃이 피면 바깥 나들이를 많이 하는데요. 피부가 햇볕을 많이 쬐게 되어 검버섯, 기미, 주근깨, 잔주름이 많아지고 얼굴 피부가 거뭇거뭇하게 변하여 어두워지는데요. 이럴 때 바나나 속껍질을 바르면 잡티가 없어지고 피부 미백 효과가 있어서 어두웠던 손과 얼굴 색이 환하게 바뀝니다. 바나나 껍질과 같이 사용하면 피부 미백과 주름살 없애는데 좋은 식품이 있는데요. 잘 발효된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국가 표준 성분표 자료에 따르면 플레인 요거트에는 아연, 칼슘, 비타민 B군, 젖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플레인 요거트에 풍부한 아연은 염증을 줄이고 피부를 단단하게 해주며 피부 세포 조직을 재생하고 죽은 세포를 제거하며 피지를 제거합니다. 또한 칼슘은 피부, 머리카락, 손톱에 효과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 건조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은 천연 로션으로 꾸준히 바르면 피부 미백 효과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젖산은 소화 시스템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주고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어 건강하고 하얀 피부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바나나 속껍질과 플레인 요거트를 같이 섞어서 먹거나 바르면 장 건강과 피부미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중년이 넘어서면서 노화현상이나 자외선 등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장이 나빠지고 피부가 빠르게 노화되어 손이나 얼굴에 주름이 많아지고 처집니다. 이때 피부의 나이 반점, 손등 주름, 입가 주름 눈과 주름이 나타나 미적 감각을 잃게 되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또한 손등이나 얼굴 피부색이 칙칙하고 어두워지면서 고르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때 바나나 껍질과 요거트를 피부에 바르거나 먹으면 그 뛰어난 효능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손이나 얼굴 피부주름과 색깔을 균일하게 만들고 재생세포가 피부에 탄력을 가져다 줍니다. 바나나 껍질 천연팩 만들기 알려드립니다. 재료는 바나나 4개 분량 껍질, 플레인 요거트 1개를 준비합니다. 그릇에 긁어 놓은 바나나 속 껍질과 플레인 요거트를 넣고 버무려 바나나 껍질 천연팩을 완성합니다. 바나나 껍질 천연팩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씩 주름이 많고 피부색이 어두운 얼굴이나 손등, 팔에 골고루 펼쳐 바릅니다. 피부에 스며들도록 30분 동안 방치합니다. 물로만 가볍게 씻어내고 물기를 닦아줍니다. 피부 미용 효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나나 천연팩을 바른 왼쪽 손에서 피부가 맑아지고 탄력이 생겼으며 주름살이 완화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체험입니다. 바나나 껍질 천연팩은 먹어도 되며 장이 건강해져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노화되면서 생기는 주름을 없애는데 좋은 음식인 바나나 껍질 효능과 같이 사용하면 피부 미백 효과와 잡티, 잔주름살 없애는데 더 좋은 식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좀꾹 눌러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